유준상, 홍은희, 충격적인 러브스토리. 유준상과 홍은희의 러브하우스가 방송 최초로 공개됐다. 더욱이 그들의 숨겨진 러브스토리도 공개됐다. 5일 방송한 SBS 집사부 1채에서는 프로그램 최초 뮤지컬 4부가 등장했다. 바로 열정 4부 배우 유준상. 이승기, 이상윤, 육성재, 양세형은 이날 15번째 4부를 만나기 위해 한 뮤지컬 연습실을 찾았다. 도착하자마자 멤버들을 맞이한 것은 쫄쫄이 발레리노 의상. 순식간에 발레리노로 변신한 멤버들은 모두 가슴을 팔로 가리며 카메라 앞에 섰다. 이승기는 이렇게 부끄러운 오프닝은 처음이라며 얼굴을 붉혔고, 양세형은 가렸던 팔을 내리면서 오늘 친구를 데려왔다. 마음이다라고 자신의 가슴에 있는 두 명의 친구를 소개해 웃음을 유발했다. 민망한 상황에 초특급 전화 힌트 요정이 등장했다. 최연소 힌트 요정의 주인공은 가수이자 배우 수지. 수지는 집사부 1채 멤버들이 팬미팅에 축하 영상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며 본의 뜻을 전했다. 수지는 사부와 남다른 관계임을 전했다. 저에게 곡을 주시려던 분이라며 올해의 스타상을 받으신 진정한 쇼맨이자 영화인의 꿈인 칸을 네 번이나 방문하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멤버들이 연습실에 들어가자 압도적인 스케일의 무대 세트와 실제 공연을 방불케 하는 배우들의 무대가 펼쳐졌다. 이를 본 멤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공연에 빠져들었다. 뮤지컬 공연의 세계로 멤버들을 이끌어줄 열정 4부는 바로 유준상. 그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며 1대1 뮤지컬 강습에 나섰다. 숨 돌릴 새도 없이 뮤지컬을 배우게 된 멤버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기대 이상의 실력을 보여 4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긴 대사를 12초 가까이로 끄는 4부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시범을 보였지만 육성재가 12.2초, 이승기가 12초에 정확히 꺼내면서 4부를 압도했다. 더욱이 가수인 두 사람은 4부에 밀리지 않는 성량과 즉흥 노래 실력을 선보이며 쇼맨십을 발휘해 4부를 당혹케 했다. 이날 가장 긴장한 사람은 배우 이상윤. 이상윤은 멤버들의 끼와 흥을 보고 놀라다 자신의 순서에서 너무 긴장하고 말았다. 하지만 유준상은 그에게 좋은 배우로 가는 길이라며 무대를 내어주고 나머지 세 사람을 앙상블로 붙여주며 격려했다. 유준상의 브로드웨이 입문 교육을 받은 집사부 1채 멤버들은 뮤지컬의 매력에 푹 빠졌다. 마지막에 연습이 끝남을 아쉬워하며 스스로에게 차세대 뮤지컬 스타라고 자신했다. 이어서 유준상의 집이 방송 최초로 공개됐다. 유준상은 교회의 한적한 단독주택으로 멤버들을 이끌었다. 문을 열자 깔끔하고 넓은 거실과 화이트 블랙톤의 주방이 이어졌다. 더 놀라운 것은 지하 전체에 마련된 유준상의 놀이터. 지하에 피트니스장, 음악실,
콜렉토실 세 곳으로 구분된 유준상의 준상랜드에 집사부일체 멤버들의 눈이 크게 떠졌다. 콜렉터실에는 아날로그한 과거 컴퓨터 오락기 캐릭터 등이 즐비했고, 음악실에는 디제잉 시설과 피아노, 드럼, 기타까지 각종 악기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지금은 잘 안 한다는 유준상은 복싱 실력부터 디제잉, 피아노 연주까지 수준급의 실력을 선보여 탄성을 자아냈다. 멤버들은 준상랜드에서 3박 4일은 있을 수 있겠다며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추인이자 배우 홍은희는 멤버들을 위한 스파게티를 준비하며 두 사람의 연애 이야기를 털어놨다. 홍은희는 24살의 남편을 만나 만남에서 결혼까지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준상은 항공사 모델로 나온 걸 보고 한눈에 반해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내내 돌직구 멘트로 집사부 일체 멤버들을 쥐락펴락한 홍은희는 데이트 초반 때 남편이 드라이브를 나가서 차 안에서 뮤지컬 노래를 열창했다. 그런데 노래가 별로더라. 그래서 뮤지컬 배우 맞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유준상은 그때 정말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다. 다음날 바로 보컬 레슨을 받았다고 말했다. 홍은희는 정말 매일 노력하는 남자다. 그 말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결혼 잘했다고 느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음 주 예고편에는 유준상의 절친 배우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 유준상은 일명 어미민법으로 불리는 뮤지컬 스타 엄기준, 민영기, 김범래에게 서프라이즈를 선사할 계획을 밝혀 멤버들을 흥분케 했다.